김상규 코치를 진짜 하지 마라 우리 나 네가 다 편집해주잖아요 니 죄송 웃는데 어디 알 보이니 안녕하세요 태희입니다 서정훈 감독님과 중국 와서 3개월 동안 선수들과 훈련하고 시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즌 시작입니다 서정훈 감독님 김대희 코치님 이정래 코치님 그리고 저 곽태희 코치 신상규 피지컬 코치 전택수 분석관 윤천구 의무 트레이너 이렇게 서정훈 호의 중국 2부 리그 도전기입니다 슈퍼리그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올 시즌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국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감독님 중국 생활은 어떠신지 4개월 됐는데 뭐 그럭저럭 중국 생활이 잘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음식도 괜찮으시고 뭐 괜찮습니까? 음식도 뭐 저는 뭐 어디 전 세계 아무 데나 갔다 와도 음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그래도 중국 음식도 잘 해외 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예,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우리 중국 선수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고 좀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었는데 또 막상 와서 의외로 저는 놀란 게 우리 중국 선수들이 정말 착하고 또 훈련 태도도 좋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선수들이 그 잘 따라주고 열심히 예, 훈련에 임하는 태도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런 선수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일단은 뭘 한 복을 받은 것 같네요 큰 복을 받은 것 같고 뭐 무엇보다도 사람은 그 있는 그대로 그 선수들을 대하고 정말 그 솔직하고 좀 마음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열어주고 예. 그렇게 했는데 선수들도 솔직히 처음에 와서는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어둡고 맞습니다.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선수들이 우리한테 장난치는 것도 많잖아요. 예, 감독님이 일단 처음부터 마음을 열면서 그렇게 많이 행동하시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선수들도 그 마음을 알고 서로가 이제 맞았으니까 또 쉽게 또 이렇게 열린 것 같습니다. 벽을 빨리 허물고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수들을 위에 있고 우리 밑에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고 했는데 그 선수들이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에 이제 정말 잘 따르고 지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감독님 스타일도 이런 스타일이셨고 또 뭐 다가가면서 서로가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상당히 좀 중국 선수들한테 좀 많이 다가가신 것 같고 좀 열렸던 것 같고 맞습니다 각 코치도 많이 지금 들었지만 네. 여기 있는 선수들이 뭐 많은 팀에서 왔는데, 예, 뭐 가장 다들 좋아하고, 뭐 너무 우리 팀 좋다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다라고 이제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거 보고, 중국에서 상당히 오히려 우리 코치들이 지금 많이 힘을 얻는 거 아닌가요? 예, 선수들 더 해주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시간 내서 좀 더 맞습니다. 선수들한테 가르쳐주고 뭐. 선수들 오히려 뭐 더 가르쳐 달라고도 하고 상당히 그래서 적응이 의외로 쉽게 뭐 완전하진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이 적응이 뭐 빨리 이루어진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적응 기간이 그래 크게 없이 자연스럽게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우리 선수들과 훈련을 했는데 준비했던 것만큼 잘 되고 왔는지
감독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나도 생각하기로는 아, 좀 더 했으면, 좀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그쵸, 뭐 이런 게 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을 새로 이렇게 맡고 나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전부터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이 나도 지금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너무 짧은 시간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어, 이거 뭐 몇 프로 뭐 100이다라고 하면 뭐 한 60? 어 뭐 이 정도? 어 그래도 뭐 워낙에 선수들이 열심히 잘 따라줘서 그냥 뭐 우리의 전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금방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 할 게 너무 많은데 아직은 지금 벌써 시합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은 조금 더 좋아할 것 같고 네. 자 이제 드디어 시즌이 시작입니다. 예. 시즌을 앞둔 지금 감독님의 심정이 어떠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고 또 한 팀에서 오래 하고 이게 두 번째 팀을 맡는 게 바로 그 중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아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단은 한국의 지도자가 이 중국에 이제 와서 많은 뭐 선배님들도 뭐 또 선배님들도 잘 한 분도 있고 하지만 좀 더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 축구 그다음에 한국의 이런 지도자들의 정말 좀 좋은 거를 좀 많이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예, 많이 담겨 예.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아 한국 진짜 아 한국 아, 이런 걸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심어주고 싶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예,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가코치즈나 우리 코치들한테 항상 얘기를 많이 미팅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어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려면 또, 우리가 지도도 잘해야 되지만 또 성적도 나와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너무 이 짧은 시간이라 이게 가장 마음이 솔직히 좀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이게 저도 옛날에 감독님 또 해외 생활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할 때 지금 내가 그냥 막말로 아무 때나 해버리면 내가 한국 선수인 줄 아는데. 그런 것보다 내가 나가서 그 팀에서 또 해외에서 좋은 모습, 좋은 탄력을 보여주면 또 한국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밑그름 같은 아, 그게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이 들고 우리 지도자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시작을 해서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또 우리나라 축구를 또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잘해주면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을 또 많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예. 만들어 줄 수 있는 예. 그런 게 좀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로 좀 신중을 하는데 우리들이 똑바로 잘해 일단 우리 다르게 후배들이 좀 더 좋은 자리가 또 나서 또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 시즌 많이 기대됩니다 정말. 아, 시즌 시작하니까 올 시즌 목표와 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목표는 꼭 1부로 올라가야 되는 목표. 거기 슈퍼리그에 꼭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국내 이렇게 축구 팬 여러분들 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나라 또 축구 팬들을 위해서도 좋은 모습을 이 중국에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독님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감독님 밑에서 처음으로 지도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이 보신 코치 곽태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박태희는 내가 뭐 대표팀 코치 있을 때도 뭐 선수였고 뭐 예전부터 많이 봐왔지만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수원에 있을 때도 네. 김장 선수들을 많이 이제 봐오고 네. 하지만 상당히 또 곽코치는 이 노장 선수들이 그런 성실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들이나 이런 면들 그 다음에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의 시작이 이제 또 외국에 와서 네, 시작하는데 네. 좋은 경험이 있으면 좋겠고 네. 곽코치는 워낙에 성실하고 자기 몸 관리 잘하고 후배들 뭐 그의 팀에 대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내가 곽코치의 그 부탁을 하면서 와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선뜻 이렇게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아, 맞아. 그리고 이제 처음 코치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바탕으로 해서 선수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요즘에 잘 전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예전에 코치 생활을 할 때, 야, 곽코치가 정말 잘하는구나, 난 이런 생각을 솔직히, 뭐, 옆에 있다고 해서, 뭐, 이거를 지금 찍는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 네. 좋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속, 이제, 시작이지만 네. 앞으로도 힘든 일도 많고 또 여러 또 선수들 나름대로 개개인의 또 그런 그 성격도 있고 네. 네. 또 선수들의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 앞으로 뭐 좋은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헤이 날리며 우리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희입니다. 감독님과 더불어서 여기 청주 롬청이라는 팀에 지금 같이 합류해서 지금 선수들과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슈퍼리그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감독님과 또 여기 한국인들 코치셰프과 여기 부단 스태프들과 함께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꼭 슈퍼리그에 갈 수 있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독님.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롱청 FC 골키퍼 코치 이정래입니다. 저는 올해 다시. 안녕하세요. 청주 롱청 FC 골키퍼 코치를 맡고 있는 이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중국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서정원 감독님 잘 모시고 곽태희 코치랑 저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불에게 있지만 반드시 올해 제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슈퍼리그로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상희 코치입니다. 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서 이 팀이 슈퍼리그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석관 전택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곧 시즌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저희가 목표로 한 슈퍼리그 승격하기 위해서 분석관으로서 최대한 팀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롱청FC 의무팀장 윤청우입니다. 이제 제가 중국에 처음 와서 2021년 첫 리그 개막을 시작하는데 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내서 꼭 슈퍼리그로 승격할 수 있도록 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好，我是詹瑞，这里很高兴跟大家见面。 今年我们是一个全新的大家庭，我们大家在一起非常开心，我们非常团结，我们有新的理念，我们有新的战术，我们有新的信仰，我们今年会团结一起，为了更好的城市而战，完成冲上的目标，我们一起加油，相信大家会看见我们精彩的表现。大家好，我是成都龙城足球俱乐部球员刘涛。 在2021赛季，我希望自己有好的表现，也希望我们球队跟大家一起团结一致完成冲超任务。大家好，我是冯多义。为了冲超，我会竭尽全力。안녕하세요，청두팀의 한광희 선수입니다. 내일 이제 개막전 시작인데
올해 팀 목표에 온 힘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大家好，我是刘宇。为了成都冲超，我会拼尽全力。 成都 龙城 fighting 加油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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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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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ing 哈哈哈哈哈！对，快点！加油！快点！加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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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인 알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꼭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